반전 열심히 하고 반전 형은 데이트 할게. 오 디드 알았어요? 아니요 전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세리. 네 안녕하세요. 맞아요. 아, 네. 아, 처음 반갑습니다. 뵙겠습니다. 아 네.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. 아 그래요? 네. 네 앉아 주세요. 아 네. 긴장 안 할 거라고 하고 왔는데 좀 긴장이 되네요. 와 저도 저렇게 말이 더듬더듬 거렸었는데 아 민망하네요. 아니 이게 제가 식사를 안 하셨으면은 나중에 제가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싶은데 아, 네. 네 제가 그 저작권이 좀 들어와가지고 네 좀 사려고 합니다. 네. 4천 정도 들어왔는데 아. 네, 4천 원이거든요. 궁금한 거 없으세요? 궁금한 거요? 네. 실제로도 성적표나 뭐 이런 걸 위조를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. 저 한 번도 안 해봤죠. 아 진짜요? 네. 저는 해본 적 있어요. 진짜요? 네. 저는 그거 부모님 사인 받아오라고 하는 거 요즘에 되게 완전 그거잖아요. 네?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루키 아니다 블루칩. 뭐라 해야 돼요? 숨은 보석 모르겠어요. 다이아몬드.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. 아 당당하게 얘기하고 왔는데 아 너무 긴장한 점? 긴장을 해서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도 다 못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온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. 아 근데 딱 능숙하게 딱 했어야 되는데 와 잘 못됐네. 다음 타자가 리 형이잖아요. 어. 리 형 어떨 것 같아요? 걔는 나보다 못해. 안녕하세요. 아 예. 처음 뵙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네. 아 네. 아 제가 네 처음이어가지고 어떠세요 지금까지 멤버들 만나봤는데? 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어, 진짜요? 어색하지 않게. 어, 죄송합니다. 아주 잘 해주셨어요. 아 죄송합니다. 어떤 거를 뭐 좋아하세요? 취미라든지? 저 취미가 컴퓨터 게임. 아 진짜요? 하는 거. 어떤 거? 플라운드. 아 진짜요? 아 제가 빨리 못하네요. 제가 그런 거 하면 또 어지러워가지고. 공통점을 찾아야 돼.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하시나요? 저 강아지. 아우 저 고양이를.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? 저는 치킨. 아 저 치킨은 안 좋아해가지고. 낮이랑 밤 중에 어떤 게 좀 더 좋아? 밤이 좋긴 하죠. 특히 비 오는 날 근데 야경 보는 거는 네.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아, 제가 비 오는 날을 제가 좋아해가지고.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처음 만남이잖아요. 게다가 저희는 멤버 한 명 한 명씩이지만 그분 이제 7명을 다 만나야 되니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도 저랑 다 비껴나가시더라고요. 일부러 피해가시는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제가 원래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약간 비 오는 날에 집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노래 듣는 거를 좋아해요. 아, 노래 듣는 거 좋아하세요? 혹시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? 전 팝송 많이 들어요. 아, 팝송 좋아합니다. 아 그래요? 요즘에 팝송 많이 들으세요? 네, 막 즐겨 듣고 있습니다. 혹시 어떤 노래 팝송 중에 좋아하시나요? 전 찰리푸스 아, 그거 되게 많이 좋아해가지고. 저 찰리푸스 좋아합니다. 아 그래요? 제가 예전에 데뷔 쇼케이스 때 롤모델을 얘기했을 때 제가 찰리푸스님의 약간 미성이 되게 마음에 들다 해서 제가 찰리푸스님을 했고. 그래도 리 형은 말을 끊기지 않고 계속 질문이나 이런 걸 해서 되게 대화가 자연스러운데요, 대화가? 혹시 노래 한 곡 불러주실 수 있어요, 그러면? 아, 해볼게요. 네. 아, 근데 이제 죄송해요. 제가 평가보다 더 떨려요, 저 지금. 평가도 저 방송 무대에서 이렇게까지 안 떨었거든요. 편하게 하세요, 편안하게. 자, 해볼게요. I'm only one call away
say the day I'm only one call away. 오. 오. 제가 이산이 앞에서도 이렇게 안 들거든요. 혹시 이상형이 있으세요? 웃긴 사람을 좋아해요. 아. 그거밖에 없어요. 혹시 이상형이? 저는 일단은 사람이 좀 인품이 좋은 사람? 인성이 좋은 사람? 그리고 약간 좀 귀여우신 여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연예인으로 따지자면? 아 너무 이거 하, 예 이빨린 소리여서 아 되게 좋습니다. 레몬 같은데? 네,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되게 아, 좋으세요. 아유. 아 죄송합니다.